제가 정말 여러분들께 부탁하고 싶습니다. 여러분, 대한민국의 리더십이 되어주세요. 대한민국이라 하면 여러분이 속한 조직이에요. 여러분들이 속한 조직에 탁월한 리더가 되어주세요. 그거 해달라고 제가 지금 토요일마다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. 여러분들에게 계속 요구하고 주장하고 생각하고 생각해보라라고 던지는 표상은 여러분들이 리더십이 되었을 때의 모습입니다. 여러분들이 임원이 됐습니다. 대표이사가 됐습니다. 여러분들이 어느 영역에 정상에 올랐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요? 여러분들의 직원들, 여러분들을 믿고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떠한 영향력을 줄 거예요? 이거를 지금부터 생각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. 그거를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리더가 된 사람은요, 허덕여. 그때 가서 아무것도 못해요. 지금 제2의 인생을 얘기하지만 사실 이 제2의 인생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의 목표가 있어요. 성장이라는 목표. 성장과 목적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일관되게 끌고 가라는 거예요. 결국엔 이 메시지에 감동하고 이 마음이 동해서 계속 성장에 도전하고 새로운 것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결국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. 리더십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은 절대 리더가 못 됩니다. 우연찮게 리더가 될 수 있지만 조직 말아먹고 금방 잘립니다. 여러분, 실력을 키우시고 리더십을 키우세요. 그래야 제2의 인생도 의미있게 준비할 수 있어요. 아씨, 말을 하고 났네. 너무 멋있게 말했다. 장난 아니야. 어떻게 이런 말을 했지? 띵원 작살인데 오늘? 아버지 개멋있었어. 아씨. 장난 아니야. 아씨, 멋있다. 장난 아니야, 진짜. 발을 버렸어.